안녕하세요. 빠삐형입니다. 오늘 헛짓거리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영상 하나 켰습니다. 자, 스타트! 보시면은 기름 탱크를 뗐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호스가 말라있죠? 시동 걸어볼게요. 말안 들을 땐 때려줘야 됩니다. 네, 기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따라하지 마세요. 부탄가스입니다. 들어갑니다. 소리 들리죠? 와, 쩌리나. 막 쩌리면 쩌린다든가. 쩌리나. 부탄가스 준비해 줍니다. 꼽습니다. 그리고 기온 틀어 줍니다. 스타트. 부탄가스로 시동 걸어봤는데 걸려요. 근데 부탄가스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게 650cc나 되다 보니까 이거 뭐 토치 하나 분사하는 양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네요. 아, 이거 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중간에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연기관이라는 게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 속칭 에어퓨얼 레이쇼, AF라고 하죠. 공연비라고 합니다. 공기와 연료의 비율. 이 공연비가 이론적인, 이상적인 공연비가 있습니다.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적절하게 버무려줘야 내연기관의 이상적인 연소를 할 수 있다. 가솔린에 맞춰져 있는 기화기에다가 프로판가스를 주입하면 시동은 걸리죠. 근데 연료 제어가 어려워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실시간으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바뀝니다. 우리가 스로틀을 얼마만큼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엔진이 얼마만큼 열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 그리고 대기온도 중요하죠. 기온이 높으면 높을 때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카브레터 차량 같은 경우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카브레터 세팅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젝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필요 없지만,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부탄가스라고 하죠. 요 프로판가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시동이 걸리는 연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파츠 클리너죠. 요걸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안 걸리죠? 여러분, 이쪽 바닥이 이래 참 힘드네요. 뭐가 이래 힘드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물 잘 부탁하고. 야,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뭐
어떠하겠습니까? 힘내야지.